자고 하시면서 나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날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빙글빙글 거꾸로 돌리면서 빼세요. 거꾸로 돌리세요. 예.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는지 요 녀석이 들어가는지 예. 그냥 끼워도 돼요. 어차피 구멍이 조금 더 커요. 아, 예. 드릴 나라고 이게 약간 좀 안 맞아요. 좀. 끼워보면 약간 헝 할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공간이 너무 많이 남다 싶으면은 좀 잘라도 쳐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깊게 뚫으셔도 되고. 뚫으셔도 되는데? 그러니까 걔가 이제 안 빠질 수 있게. 구멍 뚫을 때 조심하셔야 할 게 까딱 잡으면 드릴 날 부러집니다 이게. 그럼요? 네, 너무 힘주다 보면. 저도 많이 부러먹었어요.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. 오, 저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금. 그러니까.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갖고 철심 그냥 심어버립니다. 그러니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제 순간 접촉 재발라고 고정해버리세요 이제. 이쪽 예 거기다가. 꽉 안 짜도 돼요. 좀만 살짝 해도 돼요.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더 힘들어져요. 그리고 딱 끼우고 예. 지금 움직이지 마세요. 아직 안 붙었으니까 붙은 다음에 그 부분만 안 보이면 되는데. 어 근데 이제 얘가 안 움직이는데? 이게 굉장히 뻣뻣해요. 그러니까 그건 아예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나을 거예요. 이게 움직여버리면 얘도 같이 부러져 버리니까 또.